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박수를 몇 번 받으려나요? 오늘 날씨는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계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침에는 날씨가 꽤 쌀쌀하다가 조금 풀리는 듯 한데, 이게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죠? 좀 무더우면 여름 분위기가 날것 같은데, 오늘 내린 비가, 그죠? 꽃하고 나무들한테는 뭐, 축복 같은 엄청난 선물일 것 같아요. 주위에 어떤 꽃들 보셨어요? 예. 진달래 또요. 제가 학교할 때 수업할 때는 1번부터 20번 있으면 순서대로 정해서 같은 꽃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번 한 꽃을 3번이 말하면 결석. 그래가지고 한 20명까지 하면은 그냥 죽을라 그래요. 한 15명 넘어가면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 못 봐. 또 뭐뭐 있어요? 개나리도 있고, 개나리도 폈어요. 산수유 피고, 예. 그러니까 먼저 피는 게 이제 그 수복초, 복수초 이런 게 먼저 피고, 그렇죠? 그다음에 산수유도 좀 먼저 피는 것 같고, 희열이라고 아세요? 희열이라고, 예, 희열이라고 우리나라 자생꽃인데 이렇게 초롱꽃 비슷하게 노란색 꽃이 있는데 그것도 피고, 요즘 목련도 피었더라고요? 그죠? 목련 동네 돌아다니던 목련도 피고, 이제 벚꽃은 핀 데도 있고 필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자연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까 이때, 그죠? 우리 여의도 벚꽃은 언제 핍니까? 실장님. 예. 어디 쪽이 먼저 펴요? 아, 색강 쪽이 먼저 피고. 아, 예. 아, 예. 햇볕 많이 비치는데. 제가 물어본 게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만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기 시작해가지고, 지난해는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군항제를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고, 올해는 벚꽃이 조금 늦은, 그죠? 약간. 여의도가 굉장히 추운데. 아, 춥습니까? 왜 춥습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아, 예. 막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는 정치 때문에 추운 줄 알았더니, 농담입니다, 농담. 정치 때문에 추운 게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시는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주는 바람이, 그죠? 막아주면 안 부는데 또그 사이사이 있잖아요. 사이사이에는 또 바람이 쎄, 꽤, 그죠? 바람길이라고 하는 데는 꽤 세서. 여름에는 더울 때 그런 곳 지나가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데, 날씨가 좀 추울 때는, 그죠? 지나가면은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창경궁을 거의 이제 자주 가는데요. 가면 뭐 매번마다 이제 이렇게 꽃이 천천히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예 아닙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그래서 꽃들을 보시면은, 그죠? 또 하나의,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아직 라일락은 아직 안 피는 것 같아요. 수수꽃다리라고 하는데 그 향이, 그죠? 아주 센데. 그다음에 이제 매화도 많이 피는 거, 백매라든지 홍매도 지금 다 피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숙제 드리겠습니다. 다 사진에다가 꽃 찍어 오세요. 학생들한테 이제 1번부터 이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뒤에 호명되는 친구는 죽을라 그래서 나한테 항의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서 항의하라고. 왜 아버지가 내 성을 한시라고 했는지, 뭐 억울하면 강시로 하라고. 그래서 취지는 뭐냐면 인문학연 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데, 그 나무 이름 10개, 꽃 이름 10개 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뚜렷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꽤 많이 알고 있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꼽아보라고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꼽아보라 그러면 그렇게 10개를 넘긴다는 게 그렇게 뭐 평소에 이제 관심 많으시고 이제 뭐 사진 찍으시고 그러시면 이제 많이 아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10개 이상 이름을 대보세요 말하면 좀 도전하실 분 있으세요? 네, 나는 10개 이상 할 수 있다. 아, 다 눈치를 보시나. 예, 다음에는 그러면 다 꽃을 찍으세요, 그죠? 봄 꽃을 한번 찍는 김에, 그래서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꽃잎이라든지 꽃 모양이 이제 뭐 겹꽃도 있고, 혹꽃도 있고 있지만, 이제 혹꽃 위주로 보면, 꽃잎 개수가 참 희한하게 다섯 장이 많아요. 다섯 장, 여섯 장 이렇게 돼 있는데, 다섯 장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런 게 이제 오행이라든지 이런 그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연히 쳐다보는데, 뭐, 보면은 뭔가 공통적인 게 이 세계에는 하나하나씩 있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죠? 멀리 그냥 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초점을 맞추는 거고,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가가다 보면, 모양이며, 이런 암술과 수술이며, 또 꽃이 이렇게 약간 포개지게 피는 꽃도 있고, 완전 한 장 한 장씩 약간 떨어져서 피는 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 사진 찍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는 그죠?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공부 나가시는 분은 이제 식물 도감으로 관심이 가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왜냐하면 막 비슷비슷한 게 조금만 가면 비슷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관심이 가면 그분은 뭐 관심이 이미 커져버린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선진과 양안에 대해서 하면서 공자, 노자, 맹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 할지. 안 하는 거는 건너뛵니다. 그러고 이제 할 테니까. 그래서, 뭐, 여쭤보,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질문하시면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릴 텐데, 분량이 뭐 1000매가 1000쪽이 넘어가는 거라서 다 다룬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자랑 노자랑은 대비해서 보면 공자는 이제 사람의 출발점 상에서 고개 드셔도 돼요. 고개 드시면서 저랑 이렇게 출발점 상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 상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각자 출발선상에서 출발선 이게 선천적으로 받은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또는 후천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좀 불리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저 달리기 할 때 그잖아요. 달리기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불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바탕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공자가 말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아, 그럼 제가 OX로 할게. 대답하는 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좋다. OX. O인 것 같아요? X인 것 같아요? 아, 크게 말하세요. 여러분 말한다 그래서 뭐 입안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어서 막 이 강의실에 뻥 하고 막 여의도가 터지거나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좋다? O, X. X 맞죠? 그죠? X 그죠? 당연하죠? X. 그러면 우리가 이 도달해야 될 공자의 미학세계에서 도달해야 될 가상의 목표는 뭐죠? 사람이 가장 노력을 해서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이 뭘까요? 그렇죠, 성인. 어이, 잘하십니다. 이럴 때만 답 말하는 사람마다 선물이 툭툭 떨어지게 이 강의실을 특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그까지는 책임을 못 져서. 그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는 맹자도 말하고, 뭐, 주자라든지 양명은 말해요. 근데 아직 공자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올라가는 이 높이가 뭐죠? 이 사람의? 두자로 말하면? 인, 아, 초성은 기억입니다. 아, 인격입니다. 노력을 해서 내가 쌓아서 높아진 정도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유리하죠. 그죠? 처음에는 출발점이 이 사람보다 높으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하고 여기 머물러 버리면 이 사람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낮게 되는 거잖아요. 요만큼 낮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하느냐, 노력을 하는 정도가 이제 이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람이 평생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이 성인까지 이르는 거니까 요 높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면 뭐 유리하긴 하죠. 그죠? 요만큼이나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들이 뭐 술 먹거나 아주 흥분되면 그것에 맡겨버리는 것은 술 기운에 맡겨버린다거나 자기가 그걸 통제하거나 끊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때는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는 했던 그것에 대해서 또 오롯이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면서 이제 그래서 그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인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격을 하나씩 쌓아간다는 거는 벽돌을 쌓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뭐 10cm라든지 20cm 이렇게 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니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나 일정한 레벨에 올라가면, 우리가 한 직장에서 한 10년 정도 한다든지, 그죠? 그것에 대해서 10년이나 이 정도 하면, 처음에 신입 직원은 배워줘도 까먹고, 배워줘도 까먹고, 이래서 스님한테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이래서 스님을 갖다가 거의 뭐 기절 초풍하도록 만드는 일이 많지만, 한 10년 되면 아시죠, 그죠? 우리 또 여성 주부님들 아시잖아요. 애들 김치 담그는 거. 고수가 되면 눈 감고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그죠? 소금을 몇 그램을 해야 되는지, 고수가 되면 그냥 지었다가 턱 집어 던지지만, 그때는 막 계란컵 가지고 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계란컵 몇 그램을 했다더라. 이게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되죠. 그런 이제 10년 되시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력이 붙었다. 뭐, 그죠? 뭔가 하나의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우리 심신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잊어버린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노화라든지 노쇠가 아닌 단계가 되면. 야, 제가 근래 노화랑 노쇠의 차이점을 알았어요. 노화는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노화고, 노쇠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서 이제 뭐 기다리는 쪽으로 더 훨씬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거는 노쇠는 아니고 노화 단계, 노화 단계. 그래서 노쇠를 늦춰야 되는 거예요. 노화보다도 우리가 이제 노쇠가 덜 나한테 찾아오도록 늦춰야 되는 게 우리 행복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노자는 이런 공자의 계획이라든지 공자의 구도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하느냐? 왜 비판을 할까? 둘 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동질적이고 똑같은 스타트 라인, 출발점 상에 서 있지 않다. 차이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은 해요. 그런데 이제 공자는
낮은 차원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는 것이, 그죠? 끌어올리는 것이 각각의 인격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길이잖아요. 근데 노자는 차이는 있지만 왜 그 차이를 꼭 끌어올려야 되느냐라고 물어. 왜 끌어올려야 되냐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보면 우리 주위에 여의도 나무 많잖아요. 여의도 나무 키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전쟁하듯이, 그죠? 전쟁하듯이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이제 공자가 그렇다기보다도 노자가 볼 때 공자 너가 말하는 게 그런 혐의가 있지 않느냐. 다 비슷한 크기로 자꾸만 다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차이가 있고 그 자체가 좋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남자 키가 우리나라가 한때 몇 센치가 되면 좋다고 그랬죠. 저도 미달인데. 아, 170이었습니까? 180 아니었습니까? 네, 최근에는 180. 그러면 이제 160인 사람은 뭐가 얼마만큼 모자란 거죠? 기준치. 숫자로. 숫자로. 18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160이라 그러면 20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60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만큼 모자란 거네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하나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180 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꼭 비슷한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인격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라,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은 쉬워도 여러분도 우리 인간 성향 속에 뭐가 있죠?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가족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내를 기준으로 하는 순간 상대방이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면 넌 문제가 있어,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차이 있는 그 차이를 우리는 잘 부드럽게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개인적으로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를 용인하게 되면 이제 관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용.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그 자체가 충만하고 그 자체가 최고이지. 다시 그거를 더 보태야, 더 늘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신화 중에 무슨 무슨 침대라고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기억은 잘, 예? 아, 이거 우리 악상합시다. 악상합시다. 그 태백강경 프로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름이 길어서 서양 사람들은 다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침대에 철로 만든 침대에 누워놓고 침대 길이 뭐 못 미치면은 잡아서 늘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넘어서면 자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노자가 공자를 두고 비판하고자 하는 맥락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 각각의 원래 있는 길이가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꼭 그 침대 길이에요. 여기 이제 침대라고 치면 요 길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발이 모자라면 발을 들고 자면 되고 키가 작으면 좀 뭐 넓게 자면 되는 거잖아요. 꼭 근데 침대에 누우려고 그러면 이 길이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에는 언연중에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욱 할 때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 내가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야? 노자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걸 공자라고 생각하면 노자가 볼 때,
노자가 볼 때 공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아, 넌 그게 문제니까 네가 문제야. 그것만 해결하면 참 좋겠는데 왜 자꾸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한다고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지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그렇죠? 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가 차이고, 그럼 공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극복해서 향상하는 것만큼 인격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잖아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잖아요. 아, 멋져. 멋져. 아름답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자 같으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할 거예요. 너는 그대로 아름답고,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아름답고, 키가 좀 뭐 작은 사람은 그 자체로 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두 사람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맹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당하는 우리 음악을 가지고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국악 방송 이런 거 들으세요? 그러면 속도가 보통 음악하고는 좀 느리죠, 그죠? 띵, 띵. 젊은 사람 기준에 생각하면 한 음 끝나고 나서 언제 다음에 음이 오냐, 한참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다가 뭐 방송 채널 돌리려고 그러면 그때 돼서 띵. 근데 그런 음악이 말하는 거는 일종의 명상음악 비슷하게 그 음악에 우리의 호흡 속도를 이렇게 맞추면 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심신을 단련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비트 음악까지 오면은 아주 빠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몸을 놀리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맹자가 본 것은 이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감각에서 즐거움을 주는 거는 음악이면 뭐만 만족시켜 준다는 거죠. 음악이면 귀만 즐겁게 하지 다른 부분은 관여를 못하고, 음식이면 입만 즐겁게 하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맹자는 그런 감각의 즐거움도 있지 대비되는 즐거움이 뭐 즐거움이라 그랬죠? 심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심이. 감각은 이렇게 귀는 소리를 좋아하고 눈은 아름다운 거 미를 좋아하고 입은 맛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마음은 두자. 마음은 주관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 다 동글라미인데 이제 하나만 더 버티면 다 답인데. 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위를 설명하면서 앞에 말했던 저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아까 말했던 음악은 어디만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귀만. 근데 인위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두 단어. 제가 마지막에 막 열변을 토하도 마치고 갔는데. 악수하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늦게 온 걸 제가 다 죄를 사해 드릴게요. 충실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득 차는 거. 그래서 제가 풍선을 말하면서 풍선은 어디까지 불 수 있다 그랬죠? 터지기 전까지. 더 이상 공기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가 가장 가득 찬 거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인과의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인과 의를 통해서 즐거움,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줬다라든지, 그잖아요. 뭔가 봉사를 했다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보람을 느낄 때, 그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심신의 전부 다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죠? 뭔가 자기가 뿌듯한 게 느낄 때, 전기 자극 같은 거 느끼,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대단해, 자기가 뭔가 큰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보면 내가 뭔가를 했다고 느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심신의 일부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신의 전부 다가 그냥 전체가 느끼는 즐거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름답다고 봐. 그것이.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내 심신의 일부가 즐거움에 관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심신의 전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사진을 소개해 드리라는 거는 여러분보다, 이분보다 나이 많은 분 여기 계세요? 86세. 다 8학년 6반은 아니에요. 86세 되는 분이 이제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저렇게 할 때 이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저분이 아 내가 완주했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몸은 엄청나게 피곤할 거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막 그 자리를 주저앉고 싶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막 그만둘까 그죠?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계속 뛰고 해서 이제 완주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완주증을 이렇게 받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내가 뭔가를 이 나이에도 뭔가를 이런 거를 해냈다. TV 보니까 뭐 몇십 번 하신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뭐 1년에도 몇 번 하루에도 두 번 뛰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완주하면 좀 감동이 좀 약하겠지만 아니 저분이 이제 완주했을 때 완주증을 받는 순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뛴다고 해서 발에만 주는 기쁨은 아닐 거잖아. 오히려 발은 그냥 아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발은 아프지만 내가 그걸 완주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즐거움은 심신 전체가 관여하는 즐거움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맹자가 말하는 거는 우리 심신의 일부만 관여하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우리 심신 전체가 한 덩어리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봐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장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제일 첫 편에 이제 그 소요유라는 편인데요. 소요유라는 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곤이라고 하는 큰 물사리가, 물고기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물사리가 뭐로 바뀌죠? 붕이라는 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북명이라는 바다에 있다가 어디로 날아간다 그래요? 남명. 그래서 우리 저 이황이랑 동시에 활약했던 사상가가 누구죠? 조식의 호가? 남명. 여기서 온 거예요. 장자에서. 그리고 사는 곳도 이제 산천이라 그래서 주 무대인 한성보다는 남쪽에 있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큰 바다가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장자를 읽다가 그런 모티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동양화가 중에 모티브가 붕정말리라고 그래서 이 붕이 말리로 북명에서 남명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장자를 읽어보면 뭐 구말리라고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날개를 덮으면 주위가 다 시커매진다고 그러는데 저 새 가지고는 주위를 새카매지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붕새를.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화가라고 그래요, 저보고. 나는 그 그림도 그렸다고.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이라고 치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뭘까요? 예?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사람들이, 붕새를 제가 잘못 그렸냐 그러면 그걸 하폭에다 담으려고 그러니까 아주 큰 새를 담을 수 제가 하폭이 아무리 큰다고 해도 1m 곱하기 1m라고 치면 책에 나와 있는 건 1m 곱하기 1m도 훨씬 크거든요. 그럼 결국 그걸 축소해서 그리면 장자가 말하는 붕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죠? 다 안 그리면 돼요. 다 안 그리면. 저게 뭐냐면 새 깃털의 일부예요.
그죠? 저만큼 저게 요만큼 있으면 나머지 그려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려지지 않은 거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다 그리려고 그랬기 때문에 장자가 붕세를 묘사하는 것들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조금만 그려서 나머지는 요 뒤에 있다, 이에 뒤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하나 하나씩 보면 재미있는 게, 원래 물살이를 가릴 때 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남자분도 아실 텐데 대구탕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뭐 좀 더 주세요 그래요? 곤이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알이에요, 알. 그래서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건데 곤이라는 물살이를 말할 때 그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사이가 아주 작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장 큰 걸로, 그러니까 물론 아이 눈에는 작은 것도 자기 생활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순간 아이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크지가 않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학교 다니실 때 철봉이 높아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아서 이 세상에 제일 높은 것이 철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20대 넘어서서 만약에 학교를 방문해보면 철봉이 손 밑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거는 그저 그런 높이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경험이랑 성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다르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작다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거나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자는 어떻게 해버리죠? 크다 작다를 중요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가변적으로 큰 게 작은 게 될 수 있고 작은 게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곤이 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변신이잖아요, 그죠? 변신.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서는 한 종이 말은 계속 말이지 말이 갑자기 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소는 소지 말이 될 수도 없고 나는 나이지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얘는 책상은 책상이지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적으로 장자는 아주 미묘한 실험을 지금 시도하고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사고랑 장자가 말하는 언어의 사고가 이제 상당히 다른 이질적인 건데요. 참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쉽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누구 이제 집에서 공사할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 있어. 그럼 자기가 직접 현장을 가지러 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망치라고, 망치를 좀 가져와요 그럴 때 그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 어떤 게 전제가 돼 있어야 성공을 해요? 내가 망치 그러면 듣는 사람도 망치 그러면 머릿속에서 뿅 떠오르는 게 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라는 거구나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야 연장이 보관되어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톱 모양은 아니고 그죠? 남 모양도 아니고 뭐 스패너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구나 가져와서 주면 서로 이제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치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뭐 몽키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그 발음을 다르게 알아들어 버리면 다른 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자기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내가 들은 거를 들은 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언어를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 서로 이질적으로 들어버리니까 소통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는, 우리가 쓰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해요. 내가 망치 그러면, 내가 망치 그러면 그 망치라는 발음이 망치처럼 생긴 실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시한다고. 칼 그러면 부엌에서 쓰는 칼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칼이라든지 망치라는 말과 칼이라는 말이 변하는 관계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고,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죠. 가장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가거나 우리나라 안에도 방언을 써버리면, 그죠? 방언을 써보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그 사람이 쓰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우리 저 옛날 농담 했잖아요. 군대 가서 불침문 설 때, 암구호 할 때, 고구마인데, 부산 지방 사람들은 고구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로 고구마 이랬는데 얘는 알아듣기를 고구마, 그럼 우리 동네는 고구미 그러니까 암구호를 대라고 그러니 고구미 그러니까 이제 이 순찰 돌다가 제가 우리 놈이 아니고 적이구나 그래서 송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사람은 두 개 언어를 할 줄 알아서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고구마가 고구마라고 말을 못했으니까 같은 편이 아니라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데 장자의 경우에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시성과 고정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아주 오랜 부부라든지, 형제라든지 친밀도가 높은 사람도 의사소통에 성공 확률이 50%를 안 넘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친면관계가 없는 사람은 30%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의사소통만 100%만 되면 갈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그만큼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냐면 주위가 산만한다거나, 내가 말할 때 안 듣는, 이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언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의사소통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도 생각한 게, 왜 같은 차이에 대해서 공자는 높아지는 게 발달이고, 향상이고, 인격이라고 보는데, 근데 노자는 그걸 가지고, 그거를 계속 왜 프로프로테스 침대처럼 늘려야 된다고 보냐고 해서 폭력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게 말아보잖아요. 저는 상반되게 보니까 장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기 전에 누구를 불러요? 제3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죠? 네가 좀 심판을 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말할 때 AB가 말하고 C가 있으면 네가 두 사람 말 잘 들어보고 누구 말이 옳은지 네가 한번 판단 좀 해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장자는 그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C가 내리는 판단 중은 결국 어느 중에 A에 가깝거나 아니면 B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 가깝다고 말하는 순간 B는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B에 가깝다고 하면 A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노자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장자가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쓰는 언어에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가야 된다. 다른 언어, 새로운 언어 체계.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근대 여러분 에스페란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각각 언어가 다르니까 일어나는 불협화음과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에스페란토라고 인공언어를 만들어서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자국어 말고 에스페란토라는 공용어로 만들면 서로 자국어가 다른 데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실험으로 제안했지만 실패했죠, 결국은. 실패했죠. 그것도 결국 또 하나의 언어가 된 거죠. 또 하나의 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 설득을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봉투에 써있는 주소랑 건물에 써있는 주소가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되고 그 봉투를 받을 수취인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이제 그 배달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취인이 딴 데로 가버리거나 봉투에 써있는 주소랑 건물이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편 배달부는 우편물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거를 누구한테 배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는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편 배달부가 지금 우편 배달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언어가 직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안하는 게 첫 번째 편인데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칼과 실물의 칼 사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 말자. 네. 여러분들이 봐요. 일례를 들면 여기 계시다가 여행을 가잖아요. 만약에 숙소가 배정이 됐어. 호텔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하지요? 꼭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해요? 화장실 가는 사람. 아, 그렇죠. 급해서. 화장실은 로비에서 봐도 됩니다. 앞으로는 꼭 방까지 가지 말고, 호텔 1층에 꼭 그 화장실이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빨리 거기 가서 보고 자기 방에 가세요. 나 그다음 뭐 합니까? 예? 네? 아, 침대에 벌러덩 눕는다고 쳐요? 이게 왜 즐겁다고 그러죠? 아, 즐거워 그러죠? 커튼이. 네, 커튼을 치던 뭐, 왜 즐겁지요? 세상과 접속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야. 내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일이잖아요. 일 위주잖아. 내가 스케줄이 있고 내가 9시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출근하면 업무를 보고 11시 30분에 뭐 점심 뭐 먹을지 걱정하다가 12시 밥 먹고 뭐 또 차 먹다가 또 1시부터 또 업무를 하고 뭐 5시 반이나 6시 퇴근하고 뭐 또 한두 시간 걸려서 집에 가고 또 TV 보다가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 일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죠? 일 중심으로 세계랑 접속하는 방식이 끝나버리잖아요. 끝나고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접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모양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걸어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변신이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했던 때 옷이랑 놀러 여행지에 갔을 때 옷이 같은 분도 많지만 그죠? 다른 거는 뭐냐면 그 변신을 더 옷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달라졌다. 내가 다르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인데 식물처럼 붙박이처럼 사냐라고 장자는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봐, 물고기, 물살인데 새로 이렇게 변신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 그러잖아. 여행을 가고. 또, 내가 북명에 가다가 남명으로 날아가고. 그렇게 할 때, 변신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주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몸이 부리가 되면 딱딱해지려고 그러면 자기 몸이 굳어져야 되고, 고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 중심으로 세상을 접속하다가 여행 중심으로 세상을 접속하면 해방감을 느끼면서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 왜 너, 당신은 식물처럼 살아가냐는 식물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생활하는 바운더리는 반경? 1km? 반경 몇 km잖아요. 반경 몇 km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이 살면서 삶이 건조해, 무미해, 재미가 없어. 똑같은 일만 되풀이 돼.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세상과 접속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변신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웃음을 주잖아요. 근육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발걸음은 무겁지 않고 머릿속은 복잡해지지 않고 머릿속은 단순해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오고 그죠? 그죠? 왜 그러한 자기 스스로가 변신이라고 하는 걸 시도를 하지 않고 왜 똑같은 모습, 되풀이되는 삶, 그 속에서 있으면서 뭔가를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방식 속으로
자기를 가두어 두느냐. 그걸 벗어나. 그러니까 그런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 변신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장자에서는, 육아에서는 성인이라고 그죠? 의복이라든지 제왕이라든지 멸류관서고 이렇게 근엄한 존재,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보는데, 장자에서 인물들은 이제 뭐 지인, 진인, 신인 이런 방식의 사람들을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노는 사람들은 육아가 말하는 사람처럼 반듯한 사람의 유행이 아니라 요즘 이런 사람은 말은 쓰지는 않는데 장애인, 제가 말하는 건 편견이 아니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기형적인 모습 또는 외모가 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리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장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걸 언어적으로 창조하는데, 지리소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지자는 우리 사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지가 어떻게 해야, 사지가 멀쩡해야 살잖아요. 사지가 지리할 때 리자는 떨어진다는 뜻이고, 소라고 하는 건 이게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장자가 관절통을 앓았다고 생각. 우리 관절염을 앓으면 내 몸이, 이 관절 있는 부분이 내 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리소는 저는 관절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저희 지리소가 행복해야 하는 사람으로, 행복해야 하는 사람으로. 특히 또 에테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못생겼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에테타를 보는 순간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테타랑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성들은 에테타를 보면 첩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노나라 애공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도 에테타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초한 외모에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을 왜 도대체 저 사람을 왜 저런 사람을 왜 저리 좋아하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 애공도 에테타한테 반해서 국가의 요직을 맡아달라고 청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뭘 구분하냐 그러면, 이전에는 미와 추 있으면 뭐가 기준이죠? 장자 이전에 뭐가 기준이 되죠? 미가 기준이잖아요, 미가. 근데 장자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죠? 추가 미일 수 있죠. 추가 사람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대소를 헝클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작은 게 곤이라고 하는 게 알처럼 작은 것이 큰 거로 변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미와 추가 있으면 이전의 일정 방식은 꼭 미가 선호하는 것이고, 추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추는 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언어를 전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장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장자가 이제 에테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외모가 어떻게 잘생기고 그잖아요. 예쁘장한 그런 것에 오느냐? 보통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추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하는 방식을 뒤집어버리는 거죠. 뒤집어버리는 이런 사고들을 하는 거죠. 육아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이 성인이고 성왕이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자에서 모르는 지리소라든지 에테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느 부분이 빠지거나 어떤 부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거나, 그죠? 강대뼈가 툭 튀어나오거나 이런 모습으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어느 중에 이제 노자가 말하는 처럼 어떤 차이를 있는 그대로, 그죠? 모자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그 사고의 연장선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아처럼 전하는 거죠. 오히려 소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미와 추가 있으면 더 미추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전보, 뒤집어버리는 사고, 뒤집어버리는 사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인권이 어떨 때는 노래 부를 때는 음이탈도 해요. 저 노래를 부를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구조를 이렇게 하나하나 쫓아가면 음이탈이네, 노래를 못 불러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전인근 씨가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면, 그잖아요. 빠져들어가면, 지금 보면, 그것만이 다면 내가 나와야 되는데 더 끌어요, 발음을. 쭉 끌어서 한참 있다가 내라고 말하면, 어떤 음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음이탈이니까 점수를 깎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점해야 될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보면, 그걸 편곡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어떤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잖아요.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노래를 잘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 불렀다. 그죠? 그러니까 장자는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이렇게 확 뒤집어버리는 거죠. 뒤집어버리는, 이제 뭐 철학적으로는 이제 전복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차 전복됐다 그래요. 차는 바퀴가 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바퀴가 하늘로 가 있게 만드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게 이제 장자였다. 이제 그러면서 장자는 이제 이 기해의 타인들을 아주 많이 소개를 하는데, 한 가지만 말하면요, 그래서 매미를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매미를 잘 잡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 매미 채집 숙제하면은 막 매미 채 가지고 하잖아요. 매미가 매미 채 속에 자동으로 들어옵니까? 공중으로 매번 이렇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막 나무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해야만 개호하잖아요. 장자에 오는 매미를 잡는 사람은 매미를 잡다라는 말을 안 하고 매미를 줍다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가 식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미가 여기를 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이렇게 매미가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자기를 해서 생체 속도를, 흐름을 조절해서 자기를 고목나무처럼 한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미가 그걸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무와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앉는다는 거예요.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이 다르잖아요. 더 잘 잡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매미채를 더 크게 만들면 더 잘 잡거나, 내가 동작을 더 빨리 하면 매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미 잡는 도인은 매미채를 아예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을 극소화하는 거잖아. 움직임을 더 줄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의 경쟁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삶의 방식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뒤집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발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도의 모습에 이제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장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장자를 포정해오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문해군이 있고, 이제 포정이라는 존재가 소를 잡는, 해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제 그 소 잡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어서 족포, 양포, 뭐 포정인데요. 이제 그 소에는 뼈도 있고 심줄도 있고 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쓸 수가 없고, 칼을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는 19년 동안 이 칼을 썼는데, 19년 전에 이 칼이랑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의 칼이 같다 다르다? 아, 오늘 좀 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줄로 이렇게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럴 수 있냐고 이제 묻는 게 이제 이야기 시작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내가 칼을 가지고 소를 벤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것은 살과, 여러분 저 달걀도 이렇게 삶아가지고 깨보면은 겉껍질하고 달걀 흰자 사이에 뭐가 있죠? 얇은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을 쓸 때 잘 깔라고 그런 그 막을 터트리지 않고 잘 이렇게 벗겨내면 그죠? 껍질을 바스락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벗겨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소도 소살이라든지 뼈를 잘 보면 막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장자는 그걸 발견하고 뻥을 친 거예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 그럼 나는 그 공간을 지나가기만 해. 지나가는 거지 살을 닦거나 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 동작이 다 끝나면 손은 어떻게 돼 있죠? 더 이상? 손은 그냥 이제 이 포정이 칼 동작을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살이 그냥 부위별로 이렇게 쫙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뻥이지만.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저 여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사람이 안 다니는 산을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이 어딘지 모른다 이 말을 하잖아요. 풀이 다 자라 있으면. 근데 저 포정예우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다 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가면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수영 잘 치는 사람도, 헤엄 잘 치는 사람도 이야기해요. 쏘가 있는데, 그 쏘가 있으면 사람이 무르다 수영 치려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기진맥진해서 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헤엄 잘 치는 사람은 소용돌이 치는 그 물길을 따라서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물이 돌고, 한 바퀴 돌고, 바깥으로 놓을 때쯤 되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행글은 뭐라는 거죠? 헤엄을 친 게 아니라 물살을 탄다라고. 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뭔가 억지로 내가 힘을 들인 것이 아니라 쏘에 있어서 물이 소용돌을 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맡긴다. 그걸 타고 하니까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체 리듬 이런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들을 쓰잖아. 이 세상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쫓아가면 되는데 그 리듬을 어겨서 하면 힘들기만 하고 괴롭히는, 자기 스스로 괴롭힌다. 그걸 찾아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포정해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도의 길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순자랑 구론이랑 한비자 묵자를 하고 쉬려고 하는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순자는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큰 요점만 말씀드리면, 공자에서 예라고 하는 거는 뭐 사회, 정치, 우주, 이게 한 덩어리가 된 정체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제 공자 시절에는 이제 서주 시대가 어떤 천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혼란한 이제 춘추 시대라고 한다면, 순자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섞인 희망이 나오기 시작할 점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랑 맹자가 살았던 시대랑 순자가 살았던 시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시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자가 그러면 딱 알고 있는 거 두 자 있잖아요. 뭐죠? 딱 알죠? 있죠? 그죠? 세 자로 말하면 성악설이고 두 자로 말하면 성악. 아, 예,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맹자랑 그렇게 이제 상반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선악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왜 사람과 맹자를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순자 입장에서. 맹자가 뭐든지 순자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순자가 뒤에 태어났으니까, 맹자보다. 뒤에 태어나서 맹자를 비판하는 건, 당신이 성선이라고 말했으면, 우리 하느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자기를 닮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니까 100% 하느님처럼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하고 엇비슷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순자도 마찬가지, 맹자를 비판하는 게 당신이 성선이라며, 그럼 성선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전쟁보다는 평화에 가까운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평화랑 비선무리한 시대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순자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사는 시대는 평화랑 비선무리한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성선이라고 그랬는데 100% 평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51% 내지 60%는 평화의 시대가 돼야 되는데 왜 전쟁의 시대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성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은 성악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주장하는 거는 그래 사람은 성악이야. 근데 문제는 성악이면 성악을 내버려둬도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맹자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성악이니까 내버려둬. 그러면 이제 방임해버리면 그잖아요. 방임해버리면 이제 맹자랑 칼랑 아주 다른 거지만 결국 순자도 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 성악이지만 그걸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개입을 한다거나 뭔가 후천적으로 뭔가를 선천적으로는 성악이라고 하더라 태어나더라도 후천적으로는 뭔가를 하자는 거잖아요. 뭔가를 해서 자기가 태어난 성악 그대로 살아가지를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않도록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순자가 제안하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위라는 말인데요. 위. 지금은 이제 이게 거짓, 가짜, 우리 위조 제품 할 때, 또는 허위, 또는 뭐 가짜 뉴스 할 때, 있죠? 사람 인자 옆에다가 이게 위조, 가짜, 허위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순자가 저 말을 썼을 때는 그런 맥락을 쓴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선천적으로 성악을 태어났다고 쳐. 그럼 그걸 방임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개입을 해야 될 때 순자가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 너가 단기적으로 계산을 대보고 장기적으로 계산을 대봐. 지금 그래서 10개가 있으면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고픈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10개를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난 상관이 없어. 지금 배고픈 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돼. 그럼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 지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10개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는 남겨놓아야 내일 먹을 식량이 되기도 하고 내년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지금 있는 네가 처분할 수 있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파이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네가 안배해서 할 거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순자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어떤 걸 선택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몇 번은 단기적인 걸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네가 경험을 해보다 보면 그것이 주는 당장의 즐거움은 있지만 그 다음에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고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내일은 쫄쫄 굶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단기적인 시야에서 장기적인 시야로 바뀌어 갈 거다. 그러면 하여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때 이 위자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거나 인위적인 거.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관점에 서 있도록 노력을 해라. 처음부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패도 경험해보고 또 주위에서 이런 건 또 너 스스로도 비교를 해봐라.
그런 비교와 실패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갈 거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이라든지 어떤 스포츠라든지 공부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왜 머리가 아파요? 단어를 배우면 왜 머리가 아파요? 이유 간단해요. 원래 내 몸에 있던 것은 안 아파요. 근데 여기에 영어 단어가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를 집어넣으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요 밑에 집에 집안 청소하다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간혹? 나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크기가 10cm예요? 얼마죠? 0.001mm?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건데도 원래 그게 내 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없는 게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오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고기 먹으면은 이빨에 뭐가 끼어요? 되게 불편하죠. 뭐 품위와 체면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원래 이빨 사이에 없었는데 걔가 허락도 받지 않고 끼어드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영어 단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면 기억하면 돼요. 되살리면 돼. 근데 뭐 vocabulary 만, 뭐 천 이런 게 외우려고 그러면 단어도 길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통이 과학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는 성장의 아픔인 거잖아요. 성장의 아픔. 그래서 순자는 이런 인위적인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바꿔라. 계산법을 바꾸면 내가 성악을 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다른 계산법을,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세상에 접근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화성기라는 거예요.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성을 바꾸고 기위, 저 위자가 저 위자예요. 기위. 내가 노력하는 힘을 자꾸만 일으켜라. 노력하는 힘을 일으키면 나라는 사람이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말하고 설명드리면, 그래서 동양에서 만드는 놀부와 흥부에 있어서 여러분 저 스필버그 감독이라는 브루스 윌스 이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브루스 윌스가 악인을 어떻게 하죠? 너 집에 잘 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마지막 장면. 미국에서 만든 헐리우드에서 말하는 액션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니, 마지막 장면보다 그 앞에 장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 총으로 쏴 죽여요. 총으로 쏴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뭐 미인하고 껴안거나 뭐 이런 장면으로 음악 나오면서 되게 끝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흥부 놀부는 어떻게 돼요? 흥부가 부자가 됐다. 그럼 놀부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라. 그냥 잘 살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건 뭐냐면은 왜 브루스 윌리스라든지 미국의 액션 영화는 악인을 사살하고 죽이고 처단하느냐 그러면 뭐죠? 악인이? 악인은 악인일 뿐이다. 악인은 바뀌지 않는다. 악은 공존할 수가? 악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죠? 제가 안 하면? 지금은 져서 조용히 있을지 모르지만 또 좀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또 깽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깽판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하는 세계 전략 전쟁의 기본적인 정신이 그래요. 우리가 정의이니까 그 정의에 맞지 않는 존재를 사살하는 거는 우리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어떤 개개인한테 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는 어떤 전통이냐 그러면 사람이 악인은 있다 없다? 악인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악인이 되었느냐? 친구 때문에. 친구의 나쁜 게임에 빠져서. 또 환경이 나빠서. 또 엄마 아빠가 나빠서. 엄마 아빠가 막 맨날 싸움해서 애가 그거 보고 맨날 싸움질을 배워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네가 그래서 그죠? 시대가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환경이 그 사람의 물들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환경을 제거하면 이전에는 악인이었지만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선인. 네, 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말랑말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체인지어블하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늘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놀부가 아무리 흥부한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놀부를 쥐어 패거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 그러니까 둘이서 나중에 해피엔딩하고 형님 우리 뭐 아우 뭐, 이런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마지막 겸에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지질이 막 이렇게 막 그 싸우던 사람이 있죠. 그죠? 형님 동생 하면서 갑자기 화해하고 눈물 흘리고 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가 되게 그래요. 20회 드라마면 18회까지 선인이 악인한테 막 혼쭐 나고 막 당하다가 19회에 약간 화해의 모드가 있다가 20회 시작에 딱 화해를 하고 20 마지막에는 다 모여서 사진 찍는 걸로 다 끝나요. 우리가 보는 주된 드라마의 서사가 왜 그러냐 하면은 바뀔 수 없는 악인은 없다. 또는 근원적인 악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탄은 없어요. 신의 세계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사탄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라든지 저쪽 문화에는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데 최근에 젊은 영화 감독이 만드는 영화는 방금 제가 설명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의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지만 주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주류적인 어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의 대결이라든지 그거와 하의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관점은 유일신 문화의 패턴이랑 동아시아의 문화에 이해하는 패턴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선악을 주장했다고 말하는 순자조차도 사람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퀴즈만 하고 싶게요. 순자는 성악을 주장했다. OX. 주장했다. OX. X.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본 겁니까? 아니면 뭐 확실한 신조가 있어서 X라고 그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해봤어요? 네, 네. 아예 맞았어요?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순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 성악이라고 진단했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주장했다고 그러면 끝까지 성악이라고 가야 돼요. 그잖아요. 끝까지 사람은 바뀔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가야 성악을 주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자가 말하는 거는 성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럼 진단이 끝이 아니고 약을 먹으면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순자도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약을 먹으면 성악이 성악으로 계속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기장을 써야 돼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80년 동안 순자는 성악을 주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 와서야 신생한테 성악을 주장한 게 아니라 성악을 진단했다. 라는 게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딴 데 가서 누가 주장했다 말하면, 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로 하고,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